주시 딸바. 주시 딸바.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나? 딸바, 딸바, 딸바만큼 맛있는 게 없죠. 오빠, 나 오늘 생일이야. 초바가 맛있다고요? 초바는 뭐예요? 민트 바나나? 민트 초코 바나나? 신세계에서 카레 우동 먹었죠. 아니요, 안 먹었는데요. 아, 근데 이거 다 1500명 너무 무서워. 좀 나가주시길 바랍니다. 저 민초단 아니고 반민초단이에요. 그거를 어떻게 먹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그럼 키질 말지? 그럴까요? 끌까요? 끌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그럼 끌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끄라면 꺼야지. 끄면 존오버. 안 끌게요. 아니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뭐 얘기를 했다고 사단이 났더라고요. 근데 제 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너무 좀 네,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. 이 사람이 사는 게 쉽지 않네요.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. 내가 뭔 말만 하면은 다 이렇게 너무 시끄러워지니까. 그냥 닥치고 살아야 되나 싶고. 그렇습니다. 누가 봐도 논란거리였는데 네가 조심하는 게 문제지. 그래 뭐 그렇다 치자. 그렇다 치자. 너네가 다 맞다. 너네가 최고다. 너네 따봉 멋있어. 너네 인터넷 세계 사람들 멋있어. 너네 인생 응원할게. 화이팅. 너네가 최고다.
백승석 이거 보면 공부해라. 승석아 공부해라. 공부 안 하고 뭐하니 승석아. Could you say something to Chinese fans? 니시 팔로마. 밥 먹었냐? 밥 먹었냐는 뜻이죠. 장발 이미 한번 했어요. 장발 이미 한번 해가지고 자른 거예요. 머리가 잘랐는데도 다시 길어가지고 저도 짧은 머리를 하고 싶은데 저도 자르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긴 머리가 좋진 않거든요. 편하지도 않고. 근데 스타일리스트 형들이 못 자르게 해요. 못 자르게 하는데 나 스타일리스트들 얘기 들어야지. 내가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닌데 스타일리스트들 말 들어야지. 몰라요. 저도 모르겠는데 못 자르게 하더라고요. 근데 반항할 나이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. 반항 많이 이미 했기 때문에 반항할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. 반항은 19대 많이 했죠. 너네 아버지가 국회의원 아니었어도 그 반응은 당연히 논란거리인데 에휴 쯧쯧. 그래 열심히 살아. 꼭 열심히 살아서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한 인생 살으라고. 고양이들은 다 자고 있죠. 장용준 이거 보면 앨범 내라. 앨범을 4월 29일날 내가 2년 동안 작업한 앨범이 나오는데 또 앨범을 내라고 나보고? 와 진짜 나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돼. 이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살 수 있니? 2년 동안 만든 앨범이 29일 날 나오는데 또 앨범을 내라는 거는 도대체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진짜. 도대체 CD 온리는 너무해. CD 온리는 그냥 제가 제일 그러니까 남들은 상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짝 좀 이렇게 흐름상 안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CD 온리를로 한 거거든요. 살짝 흐름상 좀 별로인 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CD 온리로 돌린 거지. 남들이 상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술 아닙니다. 영원하는 팬 많다는 걸 알아줬음 해. 감사하죠 항상. 당신들 최고. 당신들 없으면은 제가 음악 하겠어요?
애플 뮤직에 제 노래 있어요. 노엘 쳐보시면 다 등록돼 있던데. 안 찾아본 거 아니에요? Ride or Die 이거 제목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, 자, 잘 들으세요. Ride or Die 영어 의미로 너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뜻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 Ride or Die 라고 제목을 지었는데, 그게 뭐랄까 그렇게 됐네요. 연관이 그렇게 돼버리네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관이 될 줄은 몰랐죠.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랑 노래예요. 진짜 그 노래는 제목 Ride or Die 그러니까 보니 앤 클라이드랑 비슷한 의미죠. 그러니까 Ride or Die, 보니 앤 클라이드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, 단어가 그렇다 보니까 비슷한 맥락이에요. 보니 앤 클라이드, Ride or Die 이런 약간 그런 의미. 근데 사랑 노래입니다. 오빠 공연 보고 싶어요. 아무래도 앨범 나오고 나서도 라이브 컨텐츠들도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. 이번 앨범에 전체적인 테마가 싱잉이라서 아마 빡센 노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. 순한 맛이라서. 순한 맛 노예이기 때문에 네. 빡센 노예를 사랑하시던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. 코로나 빨리 끝나야죠.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옛날에는 앨범 낼 때 화도 되게 많았고 뭐 되게 불만도 많았고 아 씨발 약간 아 씨발 약간 파이팅이 존나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모든 거를 다 겪어보니까 더 이상 화 내봤자 바뀌는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번 앨범은 진짜 그러니까 화가 뭐 안 난다 해야 되나? 이제 더 이상 화가 안 나요. 화가 나지 않아요. 그 뭐 어떤 일이 있던 별로 화가 많이 없어져서 좀 약간 화가 많으면은 빡센 랩이 잘 나오는데 화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쵸? 아무래도 좀 옛날에 저를 좋아하시던 분들이라면 많이 이 앨범을 좋아할 것 같아요. 옛날에 저를 좋아하시던 분들이라면 해본 적 없는 스타일이에요. 아예
이번 앨범은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ST여서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명반딱지 자신 있나요? 이러는데 그런 거에도 별로 욕심이 많이 없어졌어요. 명반딱지 뭐 어워드 상 이런 것도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내 팬들이 좋아하는 음악만 만들자. 그냥 딴 사람들 시선은 눈치 쓰지 않고 우리 너랑 너네랑 나랑은 팬이든 아티스트니까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자.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앨범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너네랑 나랑 통하는 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앨범이 아닐까. 앞으로 형이 진짜 이번에 앨범에 진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. 앞으로 형 음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진짜 앞으로 형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진짜 앞으로 형이 이번 앨범에서 진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. 진짜 앞으로 형 개짱. 우리만 안녕. 너도 파이널 화이팅 해. 계약한테 들려줬죠. 나도 사랑해요. 아 이런 거 하면 안 돼. 이런 거 래퍼들이 하는 거 아니야. 손가락 카트 안 돼. 참아. 안 돼. 손가락 카트 안 돼. I love you, my bro. 좀만 스포해줘요. 안 돼요. 더 이상 스포할 것도 없어요. 여튼 제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블리치드 컴퍼니 구독 유튜브 구독 꼭 많이 해주시고 제 뮤비 제 앨범 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개쩌는 걸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기대해주세요. 여러분들 2년 동안 뼈를 갈았으니까 여튼 알겠습니까? 전 이미 이만 가보겠습니다. 지금 글리치 컴퍼니 오피셜이 저를 보고 있거든요. 또 개소리 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전 빨리 꺼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
바이바이. Everybody good night.